해가지고 맞아. 아프리카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내 마음을 늘 설레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할까요?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겐 꿈을 키울 학교가 없습니다. 혹 학교가 있더라도 칠판 하나 덩그러니 놓인 모래바닥이 교실이고 좁은 곳에서 수십 명의 아이가 다닥다닥 붙어 공부를 합니다. 먹을 것을 해결하기 힘든 가난에 교과서나 학용품을 사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네다섯 시간이 걸리는 먼 통학거리, 마실 물도 위생적인 화장실도 없는 학교, 변변한 책걸상도 없고 비바람조차 막지 못하는 교실, 이것이 아프리카 교육의 현실입니다. 사는 것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제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돌봐줘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러브 아프리카와 함께 저는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까만 눈망울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 아이들은 가난과 기근, 에이즈와 질병으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6초마다 한 아이가 목숨을 잃고, 비타민 A 부족으로 7분마다 시력을 잃고,
하루 2,000명 아이들이 에이즈로 죽어갑니다. 단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배가 고플 때면 일부러 잠을 청하고 눈을 뜨면 또다시 배고픔을 참아내야 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아마도 제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아, 정이 그리워가지고 애는 안 떨어질라고. 일을 하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어린아이들을 돌볼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아프리카.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하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 48개국 중 32개국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더는 굶주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눔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보세요. 이 나라 대통령도 되고요. 하고 싶은 훌륭한 일 하세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요. 건강하고요. 튼튼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우리 돈 600원이면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하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600원은 자판기 커피 두 잔, 일회용 라이터 두 개, 껌 두 통밖에 살 수 없지만 아프리카 어린이에겐 소중한 식량이 됩니다. 우리가 나누기만 하면 이 지구상에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약이 있습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아야 하고 500원짜리 항생제 하나가 없어 목숨을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대로 아이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기쁩니다. 총탄이 멈췄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아이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길 바랍니다. 아기들이 지금 인큐베이터에 누워있어요. 아직 그 열 달을 못 채우고 나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에이즈 복균자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받은 에이즈 복균자죠.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보다 더 처절한 굶주림, 질병과의 전쟁입니다. 아프리카를 괴롭히는 또 다른 재앙은 바로 에이즈입니다. 내가 만난 까만 천사들은 태어나자마자 에이즈와 싸워야 합니다. 잘 먹었어요. 드름 해야지. 드름 합시다. 자, 오케이. 배도 부르고 이제 잠을 안 쓰면 주무셔야 되겠네요. 자, 이제 꿈나라로 가셔야 되겠네. 어, 이봐. 드름 했어. 어, 잘 드셨어. 오, 고기 안 흔들려고 지금. 이거 안 울잖아. 이 아가가 이 그네에 앉아놓으니까 우네요. 이 엄마 손이 그리워가지고 이 손 안에 품 안에 오니까 이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프리카 어린이는 영양 부족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어린이들의 목숨을 빼앗는 대표적인 질병은 말라리아와 폐렴, 설사. 특히 매년 5억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걸리며 30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아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깨끗한 환경에 균형 잡힌 식사만 제공돼도 막을 수 있고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나을 수 있는 가난의 질병. 한쪽은 너무 배가 부르고
한쪽은 손을 떨며 배가 고파 죽어갑니다. 나는 늘 기도합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을 위해서. 아프리카 현지에서 활동 중인 I Love Africa와 한국인 봉사자를 위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미국 침례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브레큰허스트라고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또 여기에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다른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보다도 아주 저렴하게 여기서 침례교단 아프리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나눔으로 씨앗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렇게 베이스캠프가 있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많은 지원으로 이렇게 토탈 미션 선교센터를 세워서 이들에게 뒤에서 큰 후원을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을 잃는 어린이의 수가 1년에 120만 명이 넘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이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 20리터. 우리가 쓰는 물의 20분의 1만 아프리카 어린이에게 준다면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먼지가 끊이지 않는 길을 따라 10리를 걸어 마사이 여인과 함께 물 한 덩이를 겨우 길어왔습니다. 길어온 흙탕물로 밥을 하고 식수를 하는 충격적인 현실.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물동이를 이고 와보니까요. 이 물동이를 이고 10리길을 이 마사이 여인들이 걸어다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잠시 이었는데도 굉장히 무겁고 이 물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하고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우물을 많이 파줘야 되겠다. 이분들에게 생명의 물을 드리는 일을 우리 I Love Africa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이 생각뿐입니다. 1년 중 단 열흘 정도만 비가 오고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척박한 사막의 땅. 아프리카 마사이 원주민에게 우물을 파주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I Love Africa는 원주민 마을에 릴레이 우물 파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도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깨끗하지 않지만 이 물도 귀한 이 땅에서 이 웅덩이 파는 일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우물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온종일 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마사이 기적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눔이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랑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는 나눔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나눔을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나눔을 실천해주세요. 당신의 나눔의 실천이 고통과 절망으로 울부짖는 아프리카의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NGO 세계본부 I Love Africa가 당신과 함께.